자, 박태현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크랙.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네요. 그래서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겠다? 무엇을 하는지 맞히는. 그렇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a player hit?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a player hit?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누가 다 누가 한 선수가 뭐 한다? 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더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묻고 답하네요. 오케이. 다음 표현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자, 이번엔 좀 다른 걸 물어볼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이 그렇지. 오, 그렇지. 우리말로 질문하면 무엇이 떨어지니? 땅으로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fall to the ground? 오, 잘했는데? 얘는 합치면 뭐가 되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 누가다 라 했어, 선생님이. 누가다. 다른 말로 하면 주어와 동사야. 그래서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떨어지니가 뭐다? What falls?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 A bat falls. 뭐가 떨어져? What falls? 방망이가 떨어져? A bat falls. 순서가 안 바뀌는 거 보여요? 네. 그렇죠. 요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falls to the ground? What falls to the ground? 했더니? A bat falls to the grou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되지? 그 중에서도 자, 하다시 더즈를 쓰는 경우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한테 암만 길어봤자 해봤어. 그럼 암만 길어봤자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he, she, it이 뭐를 한다 라는 얘기할 때 더즈가 들어가는 거 알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crowd cheers. 오케이. The crowd cheers.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훌륭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누가다 그리고 누가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니, 질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내가 뭐한다? 뛰어가서 집어든다. 이게 주어 동사 부분이잖아.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뭐죠? 그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S 안 붙어있고 여기도 S가 안 붙어있네. S가 안 붙어있는 이유는 여기에 he, she, it이 아니죠. 내가 뭐 한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녀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듭니다 하면 일단은 I가 뭐로 바뀔 거고 She로 바뀌죠. 그럼 여기에 하다시에 runs and picks up. 자, 그녀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든다는 뭐다? She runs and picks up. 이렇게 바뀌어요. 하다시에 지금 다 뭐가 들어갔어? does가 들어가죠. 근데 내가 하니까 뭐 그 남자가 한다 뭐 그 남자가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든다도 he runs and picks up. 이렇게 식으로 does가 다 들어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자, 난 야구 시합에서 배트보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는 무엇이니가 되겠죠? 여기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너는 뭐야? 라고 묻고 싶으면 안녕히 계세요. What? 됐습니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What are you? 했더니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묻는 말에 are였고 대답하느냐는 I니까 I am. 됐습니까? 비동사죠. What are you?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됐습니까? 오케이. 너 뭐 상대방의 직업이나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What are you? 너 뭐 하는 사람이야?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표현.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렇지.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자, 그래서 being a bad bo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묻죠? 무엇이 힘든 일인데? 그렇죠. 뭐가 힘든 일인데?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hard work? 오, 훌륭합니다. 오, 열심히 공부했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ard work? 했더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 훌륭합니다. 채연 이제 잘하는데. 자, 그래서 힘든 일이라 했으니까 아,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볼까요? Monday.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For Easter. 이거 빠졌다. 그렇죠. Up 40 stai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전번에는 heavy boxes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up 40 stai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우리말로 한번 적어보자. 영어 순서대로 어디로? 네가 왠지 옮겼니? 무거운 상자들을 물류일에 이렇게 되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오, 이제 잘 이해하고 있네. Heavy boxes. 네. 오, 훌륭합니다. 오, 선생님 눈물 날 것 같아. 됐습니까? 체열이 많이 늘었어. 자, 그럼 도전해 봅시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carry the heavy boxes Monday? 헤이, carried 하면 안 되는데. Carry. 그렇지. 라고 물어봤더니 Monday, I carried the heavy boxes of 40 stairs. Very g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와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uesday. I had clean. 요, 이거 빼먹었네. I had to clean all the bases가 한 개가 아니니까 bases.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그렇지. 청소해야만 했었니? 화요일에.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 have to clean? 와우. 와우. 놀라운데?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on Tuesday? 했더니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 오케이. 훌륭합니다. Had는 have 속에 did가 들어간 거죠. 오, 깜짝 놀랄 정도인데. 자, 계속해서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Oh, every water
follow. 오케이,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으로 바로 가죠. 그래서 I love my job.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It is hard work. 와우, 재현 이제 쓰기만 좀 잘하면 되겠다, 이 똑강아지야. 누구 했어요?